야, 아, 나이 차가 금방 그 사이에 예? 가져가실까봐. 네. 아, 자, 이 차가 바로 상민3죠. 왜 의뢰인에게 추천하고 싶었냐면, 연비도 괜찮고, 네. 차량도 좀 크고 안전하고, 네. 그리고 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차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급하게 찾아봤어요. 여자분이 탄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디자인 면에서 약간 그렇죠. 섬세한 디자인과 여성적인 어떤 디자인,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제 생각엔 네. NF전보다는 이 차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성 의뢰인을 위한 이상민의 강력 추천 세단, R사의 뉴 S 차량. 하지만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 제 느낌이 뭔가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저는 이제, 전 알잖아요. 저는 일단 3회까지 일단 차를 딱 위장막을 벗기는 순간, 오!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느낌. S를 가져가도 혹시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불안해져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또 다른 차를 찾아 발품을 파는 이상민. 그가 찾는 차는? 의뢰인이 하루에 80km 정도를 주행하고 네. 3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 안전과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굉장한 팁을 주셨어요. LPG입니다. 긴 주행 거리를 고려한 LPG 차량과 안전과 수납 공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RV. 김재우가 어떤 차를 가져와도 연비 면에서는 이겼어요. 이야, 이거 뭐 운동장이네, 운동장.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사실은 이게 성인 남성 기준 지금 좀 큰 편이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크네요. 뒷자리, 야, 역시 뒷자리 이게 RV니까 카시트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넣고 뒤에 그냥 이렇게 만져도 굉장히 이게 높아요. 높아서 뒷자리 편하게 앉아서 갈 수.